있어. 어. 와. 맛있어. 너무 뜨거네. 가자. 배고프지 않아? 생선구이도 있네. 오. 물 잡채는 뭐야? 간식 제주도는 아니야. 아, 근데 저게? 참돔이랑 광어랑 저 부시기. 시라시, 아, 샀어. 저거랑 뭐가 틀려요? 응? 이거랑 이거랑 사는 거 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네, 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만 원 하나 보네. 근데 싸. 국내보다 훨씬 싸. 우리 사는 거보다 싸지 않을까? 여기는 안 내려? 정주 났어야 되는데. 대신 고기만 재료 좀 있다 여기 요쯤에다 옮겨드릴게요. 예예. 예. 어 빨리 없으면 네. 이 녹아요. 아. 저 불이 워낙 세서. 네네. 여기서 알겠어. 먹어? 네. 여기서 먹어도 되고 여기서 먹어도 되고. 이거 너무 이렇게 크네.
깍대기? 어, 깍대기 꼭 금 색깔이야. 어, 이거 가격표가 없는데 이거는? 이걸 안창살 빼놓은 거야. 진열 당했어 이거. 아.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 너 성일이가 해. 갑자기 탁 터질 것 같아. 아니야. 조준이가 하면 안 된다. 어, 이 몰랐다. 살 올랐다. 딴 것 같은데? 한 방 더 있어요? 오. 와.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영상이? 어, 영상이야. 얼굴 안 나. 조금만 그래? 아 이제 아니 저거 컨텐츠냐? 인싸 틀리고 막 이 정도는 찍어줘야지. 어, 냄새 올라온다. 뽀개 이제. 아 냄새는 영상에 안 담기니까. 그냥 어둡다 근데. 아 어두워서. 술에 먹었다고? 조금 먹긴 먹었는데. 어제 먹으려고 안 좋을 거야. 내가 역시 나 라면 한 5천 이상 넘어가는 분 나한테 안 맞아. 이거 괜찮아 이거는? 한 모금 맛있어. 한 모금 맛있는데 지금 먹고 5분 10분에 가야지. 아, 그러면 진짜로? 얼굴이 막 화끈화끈 느낌이지. 몰라. 해독을 못 시킨다 이거. 따랐냐? 어? 따랐어? 어, 나 따랐다 소리. 야, 나 뭐 좀 먹고 먹으면 안 되냐? 먹어. 다들 이런 걸 생각하면 돼. 야, 배 좀 채우고 먹어야 돼. 햇반 줘. 아니, 이거 먹으면 완전 깡속이야. 아니 다들 이런 거에도 손을 안 대네. 배정만 한다. 자, 혼자 쏠까? 나도 맛있게. 어, 꺼져. 지금 바로 먹으려나 얘네? 알죠, 먹었다. 어? 살키 있었네? 지금 큰 한번 불려서 먹고 거진이. 작은 애들 안 먹을 것 같아, 지금은. 그럼 먹을 사람 물어봤다. 고기 먹을 사람은 물어볼까? 아니, 굴이 되게 쉬워졌구나. 야, 이게 맛있는 굴인데. 야, 굴이 찬밥이야 지금. 번개탕 같은 게 아니고. 아, 굴 진짜 맛있다. 굴을 잘 굽잖아. 야, 이 김치 맛있네. 괜찮냐? 따줄까? 맛있어. 맛있다. 야, 야 이거에다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근데 나이트 가면 양맥은 잘 먹어. 아, 양맥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양맥. 아, 양맥 있지 않아? 양맥 잘 먹어, 양맥. 언제쯤 얘기라는 거야? 양맥 돼, 양맥 가능해. 술 따랐어? 따라줘. 먹어, 여기야. 먹고 있어? 아, 여기. 있는 사람이랑. 밥 없어도 돼? 응? 그랬어. 술 따른 거 있는 거야? 있어? 한잔 합시다. 야, 근데 네? 실컷 회를 떠오르지 않아? 멀죠? 아니, 이게 지금. 찬밥이 됐어. 그래, 그래. 큰일 났다. 회가 지금 찬밥이야. 아, 굴도 맛있는데 이건. 아니 지금 큰일 났네. 얘 먼저 쓰면 떨어져서 이렇게 먹게 되네. 어쩔 수 없지. 덕분에 호감한다. 아, 이거 필살기. 맛있어. 야, 먹는. 여기 뭐야? 여기. 아, 이거. 이거 뭐 있어요? 굴이야? 먹어봐요. 필살기. 근데 거절을 안 해. 대우씨, 이거 먹어봐요. 응, 맞아. 너 빨리 와. 봐봐. 뭔데, 뭔데? 이건 뭐예요? 살치냐? 살치. 오리지널 찐살치. 무섭다. 요만큼 나오는 거야. 찐살치. 살치도 넓은 쪽이 있고 좁은 쪽이 있는데 저건 찐살치. 얼마 안 나, 찐살치는. 땀난 물어와, 계속. 야, 사, 야, 사, 야, 이 촌동네 있으면 사람이 됩니다. 맞아. 니는 도시에 살잖아. 딱히 뭐. 촌동네 있으면 사람이 그랬다니까? 야, 여기 뭐 이 정도가 촌이야. 그래. 바다에 가까운 촌이야. 그냥. 아까 이거 뭐 먹던 거냐, 우리? 도미랑 방어랑, 그 다음에 방어 먹자. 방어. 방어, 도미, 방어. 벌써? 그래? 뭐 움직여야겠어. 움직이면서 먹어야겠어. 아 원래 이 짧으시구나. 많이 맛있지. 마른 데는 이유가 있어. 먹었다. 알아. 힘이 됐다. 먹어. 응. 가서 먹어. 나 밥이 좀 줄 줘야 돼. 응. 아 제수 씨도 한 결만에 쉬는 거겠네. 그거. 와, 아니, 이거 한 잔 까짓 줄 알았어. 쫄래쫄래 해. 아, 얘는 쉬어. 처지 됐네. 아이, 쉬어야죠. 쉬어야지, 너, 너가 쉬어야 되는 사장이니까. 그래, 집안일하고 뭐. 아니요. 야, 다 갖기 전까지는 사람 안 될 거야.
이거 소금 먹어 안 되지? 이런 거 알지? 아니, 그니까 나는 그게 싫어요. 막 얽매이는 게. 옛날에 빚에 한번 대여봐가지고. 진짜 서준이 가자 했을 때 찢어지게 일어나니까요. 진짜? 빚만 있어. 다 그래, 다 그러니까 빵도 아니고 제로. 완전히 제로, 바닥. 얘 이모부터 한 번도 못 사줘봤어요. 그 정도로. 과일 맨날 썩은 거에 사줘가지고. 썩은 거에. 나는 퇴근하고 그래도 성호시장 근처니까 퇴근하고 지하철 타고 올라와서 딱 보면은 과일집 있어. 싸더라고. 근데 그때 나 한 번 남자들은 잘 몰라. 나한테 한 번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나중에 내 낳고 나서 남자들은 잘 몰라. 가면 다 버리고 좋은 거 사 먹고. 좋은 거 사 먹었다는데? 좋은 거 사 먹었다는데 다 버리고. 그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처제가 사서 처제가. 와이프 잘 뒀네. 네 맞아. 장가 잘 갔구만. 장가 잘 갔어. 했는데 처음 매달려 본 거지. 아 진짜? 발목 잡혔어. 맞아? 내 우찌 친구들은? 아 진짜 죽을 수밖에 없지. 다른 사람은 안 매달렸으니까. 아, 내가 처음 내가 매달릴 때 막. 그러니까. 죽자고 매달려 본 사람이 처음이에요. 어머. 나는 몰라. 확인이 안 되지. 방어했더니 어떻게 매달렸는데? 비유가 있어? 뭐 들어봐야지 진짜 매달려. 진짜 죽는다 내가? 코코 아니야? 아 이거 여보. 이거 봐. 엄청 크지. 근데 되게 달아요. 아니 너. 나 너무 커. 양식 먹어 빨리 지금. 양식이야? 큰 건 양식이야. 확실해? 양식이랑 되게 달아. 그건 다양식이야. 그래? 다양식이야. 이거 먹어. 김치가 진짜 맛있다 이거. 김치 진짜 맛있다. 시원해. 이게 근데 서울 김치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제시들 이거 두꺼운 거 먹어요. 여기 사람들은 젓갈을 진짜 온갖 사면서 꿀내가 난다고 했나? 맞아요. 꿀내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건 익으면 김치 색깔이 이 색깔이 나는 게 아니고 주황색깔. 주황색으로 바뀌어. 아까 우리 국수집 잠깐 갔었는데 먹으니까 꿀내가 날라. 두꺼운 거 먹어. 그냥 꿀내가 그러니까. 너 그거 알아? 학원도 부류가 있었잖아. 좀 못 산 애들은 우리하고 생기고 얘가 생긴 애들이 좀 이제 좀 뭔 개소리야. 나는 학원을 너 아카데미 얘기 좀 아카데미 한 거 그거 있잖아. 애들 좀 그나마 야. 좀 부티나는 애들 얘기랑 하고 영재 학원이 어때서 그래 그래. 아 근데 좀, 아 뭔 무슨 얘긴지 알아. 아니 부류가 알렸잖아. 쉬어. 무슨 얘긴지 알아. 거기도 부류를 나눠? 아 그 학원은 이상하게 학교에서 부티나는 애들 있잖아 꼭. 망치죠. 메이커 입고 댕기고 막. 얘가 왜냐면 얘 집 되게 모르는 데를 거까지 걸어왔잖아. 얘 그 차이가 아니고 얘가 있어봐 그 입어놓고. 아니 없는 애. 없는 애. 부류가 없는 애들 댕기는 애고 얘는 그 학교에 그 좀 약간 있어본 정교 회장 부회장 애들 댕기는 애들이 얘네 학원. 우리는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고 은행동에서 너무 좀 멀었잖아. 왜 다녔어 근데 그게 멀리? 영재 학원이 후문 쪽에 있었어. 옛날에 거기 후문인가? 그 계단 있는 분? 왜? 거기가 우리 집이 그쪽이어서 1, 2학년 때는 거기 다녔는데 니가 이사 왔잖아. 이사 가니까 그쪽으로 간 거지. 같이 먹어. 지금 몇 도야? 니네 학원은 이거 약한 니네 학원은 좀 그 전과 회장, 부회장 애들 좀 있는 애들이 생겼고 12도야. 우리는 땅에 떨어진 걸 비벼서 아니 총싸움하고 놀이터지. 야 눈깔 놀이터. 얘기하니까 시비 좀 그러네. 눈깔 놀이터 뭐야 이게? 놀이터가 그 한 거 아니다. 한 거 아니야? 아니야. 먹어. 나 엄청 많이 먹었어. 얼마 안 먹었네요. 아니 너무 많이 먹으면 놀랄까봐. 나 1년치 먹은 성인보다 더 많이 먹었어 지금. 저게 외동가? 저건 뭐야? 그냥? 그래 밑에 거기 평선 있어. 이런 것도 있네. 아 날씨 찌기네.
뭐야, 돈이 들어있네. 아니, 그 바다뷰를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애들한테 있지 않아? 아빠가 밟아줄게. 너 핸들만 조정해. 꼴살이야. 오. 엄청 골다. 대박. 그래. 와, 이거 좋구나. 저녁에 집을 좀 챙겨놔야 돼. 오. 와, 살이야. 여기다. 살. 꼴이 굉장히 커. 조니까 없어. 이거 조니까. 조니까 갖고 왔어. 덜어 먹으려고. 야, 이것도 있어, 이거. 예. 나는 이런 거. 덜 익은 꼬들파야? 나도 꼬들파. 나는 완전 꼬들파인데. 거의 생라면 수준에 먹어도 돼. 맛있지, 괜찮지? 녹음하네.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여기 말로. 앉아. 어. 너무 더러웠어. 왜? 일로 와, 소준이 여기. 밥 먹, 애기 밥 먹어야지. 앉아, 밥 먹어. 그래. 이거 벌어줘, 애기. 풀지. 필요 없어. 네. 가위가 없구나. 갖고 왔어요. 안 들어왔나? 치킨 넣었구나. 만들지 말라고? 어. 이거 응, 애기 이거 좀 해봐. 아니, 가위 아까 들어갔는데? 가위 아까 안 갖고 왔나? 떡도 있네. 어, 이거 계란찜도 먹으면 되겠네. 나도 이거 매운 거 잘 먹어? 응. 이거 먹었어? 이거 먹어봤잖아. 뽀를 줘야지, 뽀를. 응. 이거 좀 비슷한 거야. 지금 먹어. 감자면이야. 비벼 먹어. 아, 맛있어. 지금 거? 여기 돼. 비벼 먹으면 맛있어. 너도. 간장. 비벼 먹으면 맛있어. 이거 왜 안 나와? 한 꼴짝이 있어. 아 진짜? 한참 들어가야 돼. 아, 나는 먹어. 나는. 계란 끓여야겠네. 접시 하나 드려라. 이거. 응? 접시 하나 드려라. 꼴찜. 아, 떠드려. 꼴찜. 기다려. 응? 저희 나랑 같이 먹자. 꼴찜을 접어 가지고 그러면. 내가 떠줄게. 잘 먹어. 안 매워? 야, 뿔을 만들었어. 왜? 몰라. 아니야, 밑에 깔려.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니야? 밑에 깔렸어. 안 매워? 굉장히 거 꼴짜고. 면 줄까? 간단해? 내 뿔을 다 부서져 갖고 어떻게. 나 어쩔 수 없다. 그냥 먹어라. 면 뭐 줘? 라면 줘? 여기 면. 아. 아, 면. 너를 방금 넣었어. 쟤네 어떻게 줘야 되니? 야. 재탕 한번 쳐야겠는데, 라면? 응? 라면 맛집인데? 먹고 먹어도 돼. 몰라, 나. 그냥. 뿌리 이따 퍼줄게. 여기 라면.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이거 짜증나. 그러니까, 딱이야. 떠줄까? 아니요. 또 언제 또 가가지고 또 싸고 하냐? 한번 먹어. 우리 아직 많아. 그냥 꽉 차 있어. 콩나물 먹었다. 콩나물. 뭐냐? 어? 뭐죠? 뭐? 꼴찜? 잘라. 맛있다. 야. 감자면이야. 아니 전에 뒤에서 이렇게 따로 던지는구나. 어. 전에 그러니까. 전에 왔을 때는 땡땡 꼬러 가지고 먹지도 배달 오니까 먹지도 못했는데. 따로 해준다.
맛있다. 다음은 가서 먹자.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먹어 왜 안 먹어? 상추? 아니 너네 먹어. 왜 술 안 먹냐는데? 야 배를 채워가고. 씨 얼마나 먹으려고 배를 채우고. 나 뭐 쌍둥이 안 먹어. 이제 먹어야죠. 다음날 숙취 없는 비결이 그거라니까. 어느 정도 찬 거 아니야? 응 먹을래지. 떡 가서 지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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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떡. 떡 있어. 떡 있어. 이건 나만 먹으면. 아니 씨 왜 먹어야지. 지성님도 이거 하나하나 먹고 있는데 거기에 살아라 그냥 수준아 꿀을 이거 먹어요 고기 이게 부서져가지고 거기에 삼성 주먹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야 그거 하나 갖다줘 숙취? 먹고 먹을래? 응 그럼 좋아 하나를 안 받아 이제 그래? 이거는 잘 맞춰 난 되게 좋던데 너무 먹을래? 없어 아 나 차 있구나 차 있고 아 맛있다 이게 다 부서져서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겠다 감자면에? 응? 아니 이게 아 맞다 거기 가면 접시 해가지고 볼 위에다 양념을 올려주지. 나는 그러게. 풀어 먹어야지 볼을. 터지 많아. 은근히 맵네. 근데 이게 보통 맛이야. 먹을래? 먹을래 이거? 나 줘. 아니. 너네 볼을 줄까? 아니 근데 이거 먹으면 좋아. 볼 없네. 볼 좀 떠져야겠다. 아니 이거 줘봐봐 그것 좀. 볼 좀 떠져. 빨간 양념 좀 내가. 왜 나한테 자꾸나? 아, 거기다 좀 놓자. 이 양반 참. 넓은데. 대박우. 한잔 합시다. 자, 자, 누구도 아빠미네. 맛있다. 아유 성민이 형 고기 먹을 거야. 저죠? 내가 먹을 거 없어. 성민? 저기 많어. 촬영해 놓은 거 아니지? 우리 민이가 오늘 이거 성민 먹었어 쟤? 아, 근데 아침에 바꾸려고 해. 금지야 금지. 갑자기 왔다가 들어갔는데 진짜 얼굴이 나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봤거든. 와, 거의 죽다 살아난 얼굴이야. 누구야? 재윤 씨 성일이. 아 진짜. 와 이제 안 먹어. 아니 우리가 아,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물도 없었는데 어떻게 물이 없으니까 소니버터 더 걸고. 아. 그거 먹다가 그것도 이제 너무 그런가 그래서 얼음을 녹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가. 나 소금물 먹는데 바로 아침에. 그냥 여기 물 줄까 효준이? 3개월만. 3개월만 먹어? 먹어야 된대. 근데 뭐랑 먹어 너? 김하고 다 먹었어. 잘 가시는 분들. 최근에 다른 친구들이 늦게 와서 지하철 타고 가고 생각보다 한대를 못해. 생각보다 한대를 못해. 라면, 그다음 미역국. 딱 이렇게 3개. 생일 때 한 번. 사실 임재훈은 먹는 거는 먹스럽게 먹어. 1년에 한 번씩 미역국은 꼭 끓여. 나도 잘 먹어. 성민아. 난 남이 해주는 거 잘 먹어. 성민이 요리 하잖아. 캠핑 가면. 미역국 끓여 본 적은 없어. 얘는 자꾸 요리를 창작을 하려고 그래. 자꾸 야 요리는 창작이야. 요리 못해서 그래. 정말 안 좋은 습관이야. 그냥 애편대로 딱 먹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뭘 집어넣어. 뭘까 그걸... 뭐지?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뭐? 밑반찬도 이렇게 했잖아. 오뎅볶음이랑 뭐. 오뎅볶음을 언제 했어?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누구한테? 어, 정말 따랐어. 결혼하기 전에. 나 아니야. 순회동 살 때. 그거 나 아니라고. 맞다고. 오뎅볶음 나 아니야. 오뎅볶음이랑 그다음에 무슨 미안하지만 그럼 뭐 얘가 순회동에서 딴 여자랑 생각했어? 그래. 나 오뎅볶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 그러면 그만큼 순회동이 맛이 없었나 맛이 없었나? 기억이 안 나. 아니 그거 먹어봤어. 쫑나영 그거 하나. 마늘종에다가 뭐 방울토마토 해가지고 그건 안 주고 그니까 반찬을 내가 만들었었다니까. 그래?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보다. 가지 갔다가 강정도 만들고 응? 그 두 개 따겠어. 아니 여기 없다 없어. 뭔 소리야? 가지 강정? 약간 양념치킨도 좀 있어. 양념치킨 같이. 어, 들어 있어 이거 조금씩. 있어 있어. 미소 어디 있어? 바닥에 있나 봐. 나 하나 있어 여기. 있어? 나 한 개 먹어. 오만둥이잖아 오만둥이. 미더덕이 진짜 맛나. 찜 미더덕이 맞죠? 볼이야 볼이야 볼. 맛있네. 놀 때는 경주월드가 짱이야. 아. 어 맞지. 아. 저기가 수영장이네. 그래 내가 여름에 수영, 맞아. 저기 수영장 공구를 가는 거 같잖아. 그만한 걸로. 이런 거 먹어 너네 그. 그거 이거 그냥. 어 그래. 뭐 근데 나. 뭐 남친 같은 거. 민이야 너 점점 안 나오겠어. 이렇게 하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